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멋지게 대응하기. 명상도 명상이지만 일상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마음 수련법으로 알아차림 연습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알아차림 연습은 걷는 것처럼 아주 평범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할 때 모든 감각에 집중해서 내 몸에 느껴지는 자연과 삶의 아름다움에 몰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게 습관화되면 특별히 할 일이 없이 심심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살아나서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의 홍수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의무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현실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알아차림의 최대 장점은 좀 더 슬기로운 방법으로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명상이나 호흡법을 믹스하게 되면 미처 몰랐던 새로운 내면의 자아를 만날 수도 있고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외부 세상이나 사람을 대하는 방법 또한 달라지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가요? 혹 기분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빨리 알아차리고 행동을 바꾸어 보세요. 이제 눈을 감고 오늘의 명상으로 들어가 볼게요. 부드럽게 호흡을 정리하시고 눈 감으시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아가야, 안녕? 엄마야. 요즘 엄마가 너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더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하는 생각, 느낌, 행동 하나하나가 너랑 완전히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엄마 스스로도 엄마를 더 소중하게 대하는 것 같아. 정말 신기하지? 고마워. 우리 아기가 엄마의 선생님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 그래서 오늘은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 혼자서 아니고 우리 아가랑 같이 했는데 엄마의 한 걸음 한 걸음, 얼굴에 스치는 바람, 그리고 달큰한 냄새, 유모차를 밀고 가는 다른 엄마들의 모습, 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 정말 이런 걸 알게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엄마의 이런 변화 어떤 것 같아? 네 마음에 들어? 엄마는 너의 가장 안전한 환경이 될 거야. 약속할게. 이제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나의 생각과 행동은 자궁 속 아기와 함께 공유합니다. 아가야, 엄마는 너를 위해 세상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될게. 아름다운 세상을 원 없이 보여줄게. 고마워. 사랑해. 이제 눈을 뜨세요. 이 세상의 위대한 엄마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